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석사 1년차 들어오게 된 이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오긴 했는데, 막상 연구 주제를 잡으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연구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그 주제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분야에서 어떤 난제가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떤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데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연구실에 진학을 하셨을 텐데, 그 연구실에서 하시는 이전 논문들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리뷰 논문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리뷰 논문들을 읽으면서 분야에서의 백그라운드를 좀 쌓아나가고, 그것을 토대로 최근에 해당 분야에서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 수업 들었던 것들, 그런 것을 기반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내가 그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보통 다른 연구자분들의 프리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보통 나아가나요? 아니면? 그거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좋은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어프로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연구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하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석사 1년차 때는 그런 창의적인, 독창적인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당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솔루션을 갑자기 제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고 먼저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최근에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을 만한 논문을 찾아볼 때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인가요? 아,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널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처 자매지, 그리고 최근에 사이언스 자매지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러한 하이 임팩트 저널들은 사실 연구자들이 다들 내고 싶어하는 저널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널의 유명도가 꼭그 논문의 질이나 그 논문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체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본인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피인용수라고 할수 있고요. 내가 퍼블리시한 연구가 남들에게 많이 인용이 되었다. 그 얘기는 남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고 중요한 연구로 인정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퍼블리시된 아주 최근 논문들은 피인용수가 많지 않지만 2년, 3년, 5년 넘게 지나면서 피인용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논문들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은, 주목을 받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좋은 논문들을 셀렉을 해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어떻게 읽어야 그렇죠. 될지 예. 감이 잘안 잡혀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해당 분야의 리뷰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리뷰 논문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의 최근 동향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원리부터 최근 응용까지 좀 컴프레헨시브하게 서술을 한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리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빠르게 읽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서 서술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가서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처음에는 리뷰 논문을 아주 빠삭하게 읽겠다라고 처음에 좀 생각해보시고, 읽어나가다가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선배님들께 좀 여쭤보거나 아니면 교수님께 여쭤봐서, 아니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리뷰 논문에 또 레퍼런스들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 레퍼런스를 또 구글이나 아니면 스코퍼스 이런 데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해당 의미를 조금 파악해보고, 그러한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리뷰 논문이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고, 다른 리뷰 논문이나 아니면 최근 연구 논문들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논문들을 읽을 때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지식을 쌓을 때는, 백그라운드를 쌓을 때는 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근데 저도 논문을 읽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다 읽으면서 모든 논문을 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는 논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키밍을 하면서 쭉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딱 봤을 때 앱스트랙트를 처음에 일단 보고, 제목과 앱스트랙트를 보면 어떤 연구인지 파악은 돼요. 그리고
피규어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이런 분석들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쌓였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서술한 것과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부분과 인트로 부분에서 이런 서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소재에 대한 것인데 그 소재가 현재 어떤 난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연구를 하였고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게 인트로까지 딱 적혀 있거든요. 그것과 컨클루전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스키밍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순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앱스트랙트를 보고 피규어 보고 컨클루전을 본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읽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인트로 부분과 컨클루전 부분을 좀 저는 먼저 보고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필요한 부분 피규어를 보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아,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꿀팁이네요. 논문도 읽고 연구도 하다 보면 학점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석사 때도 학점이 중요한가요? 석사 때도 학점이 중요하죠. 물론 학부생 때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방금 말씀드린 배경 지식이라는 게 꼭 논문에서만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 수업을 찾아서 듣게 될 것이고 그 수업에서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식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원 수업 때.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배경 지식을 쌓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좀 학점이 좋아져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학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박사 진학을 목표로 하시면 석사과정 이후에 박사과정 대학원 입시에서 또 석사 학점이 쓰이게 되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사 때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논문 연구에 비중을 둬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생에게 둘 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반반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1년차 때는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2년차에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 쌓아졌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얻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면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주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